고창 선운사가 지역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35 보병사단 법당에서 봉축탑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지난 18일 부대한 호국 충경사에서 열린 법회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과 오혁재 사단장, 허정철 참모장 등 군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경우스님은 봉축 등을 밝힌 인연 공덕으로 무명과 번뇌를 걷어내고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 동참 사부 대중은 점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부대장병의 건강을 발언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.